가수 겸 배우 설리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악성 댓글에 대한 문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. 좌표 찍기 공격도 있었다는데 오늘은 조정민 기자와 이 문제를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. 자, 조 기자, 좌표 찍기라는 게 뭔가요? 좌표라는 건 어떤 특정 주소를 말합니다. 설리 씨의 경우에는 기사들의 링크가 특정 주소가 되고 이 주소가 사이트에 공유되면 좌표를 찍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설리 씨가 이 공격을 당했다라는 건 또 무슨 말이죠? 네. 설리 씨는 평소 굉장히 그 활발하고 솔직한 발언과 행동들이 화제가 되었죠. 네. 그런 설리의 말들을 토대로 이렇게 자극적 제목의 기사가 쏟아집니다. 예. 한 사례를 보면 설리 씨가 SNS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노출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 일이 기사화가 됐습니다. 그리고 한 사이트에 기사 링크가 올라옵니다. 이 기사는 타고 들어간 누리꾼들로 이 조회수가 순식간에 늘었고 8시간 만에 무려 800여 개의 댓글이 달린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렇네요. 네. 온라인상엔 이렇게 차마 제 입으로 읽어드릴 수 없을 정도의 악성 댓글이었습니다. 방금 전에 그 링크를 공유하면서 써있던 말이 눈에 띄더라고요. 네. 설리 씨가 또 뭘 했군요라는 말이 있었는데 마치 악성 댓글을 좀 유도하는 듯하게 보이기도 하네요. 네, 누리꾼들도 이런 상황을 사실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. 예. 설리의 사망 소식 이후 커뮤니티에는 유명인들의 SNS를 퍼와서 악플 유도하는 글들이 보였는데 이제 하지 맙시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. 근데 조정민 기자도 한때 연예계 활동을 했었잖아요. 네. 이런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좀 경험도 했습니까? 네, 물론 저도 경험했습니다. 예. 이 어려서부터 예쁘다, 잘한다, 귀엽다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연예인들은 이 인생 실패, 이 공경에 빠지는 이런 경험이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네. 극복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. 누군가 극복할 방법을 알려주거나 이 제도적, 법적 보호 등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악플 공격 수령에서 헤어나오기 힘든 겁니다.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어요? 저 같은 경우는 이 악플 내용들이 나에게 주는 채찍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.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을 했고 또 극복하고 있습니다. 앵커께서는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? 아, 뭐 저야 연예인들보다야 악성 댓글이 적긴 합니다만 가끔 보게 되면 좀 상처를 받긴 하더라고요. 네. 그렇다고 법적 처벌을 생각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, 또. 네, 현행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최대 7년 벌금 5천만 원까지 처해질 수 있는데 네. 초범일 경우 벌금이 최대 100만 원 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? 네, 인터넷 실명제도 거론되지만 이미 2012년에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어서 제도 입은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입니다.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게 이런 악성 댓글을 다는 심리는 뭘까요? 네, 전문가들은 익명성에 숨어서 하다 보니 범죄의식이 적고 이 댓글을 다는 행위로 이슈와 논란 생산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족감을 느낀다고 지적합니다. 네. 그래서인지 여론 조작까지 벌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. 네, 몇 초 동안 두드린 나의 손가락이 누군가의 삶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습니다.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.